내가 유소정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옷을 입는다고! 자, 오늘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던 그 챌린지! 옷장 바꿔! 생각해봐! 그렇게 맞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맞아. 예전에 태훈님을 한번 성희님이랑 옷장 바꾸기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 한골 탈퇴 시켜드렸어. 우와. 반란이 아니에요? 태훈님이 되게 와이셔츠에 슬랙스 그다음 무조건 구두 맨날 불편한 구두를 맨날 신고 나쁜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좀 달라졌어. 어, 그렇죠. 네, 이런. 금방 바지. 어, 근데 약간 거뭇거뭇하긴 하네. 거뭇거뭇하긴 하네. 이렇게 옷장 바꾸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타일들이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 또 소정님이 스타일이 많이 다르니까 멤버 중에 다른 사람 한 명이랑 좀 스타일 체인지 하는 거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옷장을 성희님과 소정님 옷장을 갖고 왔거든요. 진짜 달라.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옷장 바꿔 생각해봐. 혜리 옷 거꾸로 입은 거 같은데? 그러네. 어쩐지. 옷장 바꿔 아니라 앞뒤 바꿔 입어봐. 그래 초록색이 이쪽인데. 옷장입니까? 아, 제 옷장입니다. 자, 먼저 소정님 옷장부터. 자. 어머, 너무 이쁘다. 이 세 개만 봐도 우와, 스타일이 딱 나와. 그거 빛의 삼원색 아니야? 아이집이 아니야? 완전 원색을 좋아하네. 어, 맞아요. 완전 원색을 좋아하고. 사장님, 이거 다 이게 소재가 뭔가 이거? 모카시라고 하죠? 열흘로 만든. 다 숙면, 숙면. 어, 이거. 어, 이 옷 많이 봤다. 와, 진짜 많이 봤다. 이거 많이 봤다. 그것도 약간 투티 이런 걸 많이 입으시네. 그쵸? 투티 아닌가? 투티 맞아, 투티 맞아. 쭉 늘어났다 해서 쭉티. 진짜. 그러게, 쭉티 스타일. 쭉티가 이렇게 있네. 와, 진짜야. 어떻게 이렇게 스타일이 한결같아? 아니, 심지어 색깔도 되게 똑같아. 반팔이나. 핑크색 있으면 핑크색 그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이런 쨍한 거 너무 좋아해요. 어, 쨍한 거. 네. 이거 보면 이제 다 이제 써있는 것들은 브랜드 이름. 브랜드 이름 같은 게 다 하나씩 써있어. 저 절대 문양 캐릭터 들어간 거 진짜 안 입거든. 그러게. 심플하게. 캐릭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짧은 반바지야,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맨투맨이랑 이렇게 아~ 같이 입으면 너무 이쁘거든요. 크기가 아~ 같은 건데요? 이쁘면은 그냥 여러 색으로 다 사버려가지고. 아, 진짜 같은 거야? 네, 같은 데에서 산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사기도 해? 아, 진짜? 자, 여기는 또 긴 바지인데 예. 아랫부분이 넓은 바지라고 하죠. 아, 와이드 팬츠? 와이드 팬츠. 오늘 입은 것처럼. 맞아, 맞아. 널찍널찍한 거. 다 와이드 팬츠예요. 그리고 조거 팬츠. 아, 뭐 치마 없어요? 치마? 아, 치마 없어요. 치마 없어요. 하나도 없네. 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냥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 이제 태현님도 치마 하나 정도 있지 않으세요? 태현 있지. 어, 있어요, 있어요. 그치? 저 홈바페에서 백설공주 치마 있거든요. 아, 맞네. 맞네. 그리고 나서 있는 것들은 어, 이제 우리 소장님 트레이드마크. 그러네. 이거 진짜 모자들. 한 10분의 1만 가져온 거거든요. 아. 와, 이것도 와, 스타일 진짜? 다 비슷해.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어. 첫인상 어때요? 어때요? 뭔가 학창시절 때 그 반티라고 하는지 반티라니요? 또 뒤에 막 연락장 뭐 이런 거 써있고 막 응원하고 반티라고 막말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소정님이 위아래 세트로 뭐 이렇게 자주 입는 그런 제가 자주 입는 룩 이제 좀 여름이니까 예. 여름여름한 느낌으로 저 이런 파랑 아! 오. 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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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티. 제가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매치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오. 이거 유소정 바지. 유소정 바지 이렇게 입고 이제 네. 여기 앞에만 이렇게 넣어주면 아, 돼요. 뒤에는 빼요? 네, 뒤에는 아, 빼고 오케이, 오케이. 앞에는 넣고. 네. 이거 베레모. 앞으로 쓰는 게 아니라 뒤로 쓰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아 진짜. 어.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포인트 없으니까 이거 가방도 하나. 어, 가방 좋다. 선생님 어. 이거 색깔 괜찮은가요? 까만색, 까만색. 아니, 아니, 아니.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오, 우와. 그래서 약간 학원 가는
좋다. 힙쟁이야 조금. 아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자, 유소정 세트. 유소정 세트. 유소정 세트. 자 다음은 요쪽 옷장. 와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 아, 여기는 색깔부터 와, 다르고. 레이스 레이스. 일단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이게 뭐야? 아니. 입어줘. 옷가게 가서 이런 옷 만나잖아요. 대면하나요?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건 식탁보 아니에요? 이게 그 티셔츠 겉에 입고 이런 지금 소장님 입은 거에도 이거 잘 어울려요. 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일상의 포인트가 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저 파란색에도 괜찮나요? 아 저거는 이런 비슷한 것들이 계속 있어요. 어, 그럼 또 있네? 아니, 어. 이거는 너무. 이거 속옷 아니에요? 다 비스티의 세트에 다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비슷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비스티에. 어. 이것도 되게 자주 입는 거. 어, 그래요. 이거 진짜. 김 부장. 김 부장. 이거 소장님이 저번에 깨 같다고. 깨 같다. 이거 통 깨 같다고 했는데. 약간 이거 재질도 그 골판지 느낌. 아, 진짜? 이거 뭐야? 약간. 어, 이태리 그 샤워타월. 아, 샤워타월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될 것 같습니다. 덮으면서 진짜 특이한 옷이 그러게. 되게 많아. 어, 부장님! 아, 부장님! 같이 있는데요? 아, 부장님 김부장 세트.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패턴들이겠죠. 아, 치마 진짜 많아. 아, 치마였어. 치마예요. 치마예요. 아, 이런 온돌이 패턴. 어, 이것도 많이 봤어. 와, 이런 것도 과감하죠. 와, 이런 거 진짜. 얘네들이 다 길어가지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이런 거랑 같이 코디하면 진짜 너무 와. 와, 여기는 또. 원피스? 어, 또 좀 설명해 주시죠, 또. 원피스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산 가장 예뻐하는 원피스입니다. 잠옷 아니야, 잠옷? 베개 아니야, 베개. 베개 아니야. 하이브 뮤직 가면. 이런 베개 있거든요? 여기는 반티라 그러고 이거는 할머니들 베개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가방들. 와, 가방도 다 액세서리로 좀 가방 색도 다르다. 여기 약간 가죽 재질 느낌으로 하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좀 소정님한테 추천을 좀 해주시죠. 그래. 평소 있는 스타일대로 완전 김성희 같은 거. 베스트 세트. 어 뭐라고 두렵지. 나는 약간 이거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얘도 괜찮은데. 깨철빵으로 가자. 밑에 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와, 진짜? 바지를 가져오긴 했는데 소정님도 이런 바지 많으니까 오늘은 치마. 가방은 요거 들면은 포인트로 딱일 것 같아요. 와. 아 이거 진짜 김성희다. 자 그럼 한번 입고 나와 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옷장 바꿔. 생각해봐. 후다닥 들어오는 애들. 다 입었어요? 저 소령인데요? 오! 유소장 따! 짱짱! 스타 같아! 나 진짜? 힙해? 나 힙해? 약간 춤 댄스 출 것 같은 느낌. 어, 어려졌어요 근데 약간 어려졌어요? 진짜 어려졌어요? 어려졌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유소장입니다. 소장님도 됐어요? 네. 뭐?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와, 와 나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입기 힘들었어요. 아, 잘 어울린다. 춤 잘 출 것 같은 느낌. 어, 앞에다 넣으셨네. 야, 앞에 늘어가지고. 약간 동생 대신 대리 출석할 것 같은 언니 아닌가요? 약간 언니 옷 훔쳐입고 나오는 동생 같아. 잘 어울린다. 왜 잘 어울려? 스타일이 되게 다르다. 아 지금 소정이도 좀 예쁜 옷 좀 입혀봐요. 왜요? 깜짝이야. 아 그러면 이번에는 소정님이 제 거여서 입고 싶은 걸 입어요. 아 없을 텐데. 입고 싶은 거? 어. 저 한번 김부장 룩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어 그러니까. 여기 안경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부장이고. 네.
검도리를 입어볼까? 검도리를 입을까? 가방은 어떤 거 입을까요? 뭐? 가방! 요런 거? 아니면 아예 이런 거 들까? 손으로 드는 거? 어, 이쁘다. 저쪽도 이거 추천? 아 이거 진짜 소장님이 많이 입는 거. 내가 진짜 많이 입는 거. 얘도 많이 입는 거 괜찮아. 떼티도 괜찮고 떼티. 반바지도 도전해보실래요? 그러게 반바지. 반바지랑 어울리는 걸로 골라야겠다. 얘는 반바지랑 이렇게 조금 두꺼운 거 같고. 예예예. 어 이거. 오! 이거야? 봄 느낌. 수박바. 아 이렇게 많이 입어야 알았어. 비니 있어요 이러고? 네. 비니. 오, 요소정이네, 요소정. 가방도. 아, 좋다. 예. 당장 개줄을 짜도 될 것 같은데. 야, 나 바로 출근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은 또 갈아입어 봐주시죠. 재밌네. 다녀오겠습니다. 혼자 바꿔. 생일입니다. 자, 유부장님, 나와주시죠. 나랑 같이 등산 갈 사람 없나? 와! 아이고 다들 고생이 많아요. 어 너무 사람이 달라졌어요. 서희님 궁금하죠? 서희님도 나와봐요. 궁금하다. 갑니다.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이 사람 봐 여러분. 유부장입니다. 좀 더 어울려요 이번에는. 그래요? 그래요?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소장님이 조금 어색했어. 말이 어색했던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사람 솔직해야지. 나 아주 패셔니스타네. 그러니까 더워도 털비니를 꼭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아, 약간 반바지. 반바지를 이렇게 짜야 되는 털비니를 쓰고. 뮤직. 아주 발랄한 친구야. 아이고 좋아라. 어디서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옷장 가져가. 근데 이거 한번 요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게. 이거. 아 이것도 궁금한데. 아 이것도 괜찮은데. 잠시만. 아, 근데 이제 레이어드로 하면 안 되나? 이거는 그러면 헤리가 한번 입어보면 안 돼? 낭낭해요. 어, 어울리는데 나.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거 좋아해. 그냥 바지 입으시고 위에만 그것만 입으셔도 돼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 좋아. 소정 언니가 이거 입을래요. 어, 이것도 좋아. 똑같이 그 흰색 위에다 입는다고. 네. 어, 난 이 조거 팬츠 이거 입어보고 싶어. 와, 이런 바스락거리는 거. 바스락. 어, 약간 이런 건 봐. 아, 여기 약간 또 컬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진짜 유소정 세트네. 유소정 정신. 어울리지? 편하다. 오, 진짜 편하다. 오. 나 집에서는 치마 같은 거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오, 맞아. 나오세요. 예. 왜? 왜 그래. 잘 어울린다. 샤라라. 예쁘지? 예쁘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잠옷 같다 잠옷. 아 잠옷이라니 이거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다. 이제 점점 더 더워지면 원피스가 진짜 유용하다고. 와 너무 이거, 시원하다. 은근 좀 편한가 보다 이 옷은. 편하시죠? 네 여름에 완전 딱이네.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에 좋아.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시원해? 편해. 잘 어울린다. 예쁘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평상시에 내가 입을 수 있겠다 하는 거. 평상시에 입을 수 있겠다? 이거! 오! 그래, 이거 좋다니까. 되게 시원해. 이거 되게 시원해. 되게 시원하고 평소에도 뭔가 편하게 입고 나가기 좋은. 소장님의 그 편한 철학에 맞는 옷이라니까 이게. 맞아. 서현님은? 서현님의 피. 두 번째! 두 번째! 네, 그, 아, 수박바, 거꾸로 수박바. 편하더라고. 좋죠. 반바지고, 뭐가 좋아. 혜리는? 혜리의 픽은? 마음에 들어요. 이거 주시는 거예요? 제가 챙겨 드릴게요. 아,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성희, 소정, 소정, 성희의 옷장 바꿔 시작합니다! 소정님의 약간 컬러 믹스 매치 스킬에 감탄했고 색깔 좀 과감하게 써도 예쁘구나. 너무 잘 어울려요. 좋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폴 나폴 보돌보돌 재질 할머니 베개 한 번도 도전해볼 그런 용기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매치하면서 다 같이 활용해서 입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이제 또 다른 시리즈를 위해서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